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어머니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떤 사연이 좀 있으신 거죠? 어머님이 신주단지를 저는 모신지 몰랐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장 앞에 조금 없애붙던가 봐요. 그거를 어머님이 이래 무슨 절차를 밟아서 이래 버리신 게 아니고 그냥 강물에 띄워버리면 좋다. 그렇게 강물에 띄워버리셨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제 신점을 보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신주단지를 다시 모시라. 그 저는 진짜 겁이 나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는 모르겠고 신주단지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생각도 못 했고요. 신주단지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혹시나 그래도 나한테도 기회가 주어질까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불행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연애를 그 8년 가까이 하다가 해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뭐 결혼하자 갑자기 바람도 나고 뭐 생활비는 제가 결혼 내가 받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했기에 부모님한테 엉망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혼자 벌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머님도 모시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좀 이렇게 좀 잘해볼라 하면 또 일이 안 되고 신랑하고 이혼도 하고 싶었고요. 혼자 살기 싫어서 죽고 싶다는 마음에 강둑이 앉아서 내가 죽을까 말까 이런 것도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눈에 밟혀요. 내가 그만두고 가면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보고 제가 살았죠. 이래 살다가 혼자 힘들어도 이게 내 운명이라니 하고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일 하다가 요양보호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르신들 일에 다 식사를 저희들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식사를 이제 수발을 하던 중 어르신이 잘 드셨는데 갑자기 힘들어 하시길래 얹혔는가 싶어 두드렸더니 그게 기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모셨지만 돌아가셨어요. 유족들이 이제 저를 이제 형사고발을 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도 못하게 됐고 죄송하다 뭐 좀 한번 봐달라 이랬지만 그쪽에서는 아직도 없더라고요. 또 야간도 제가 안 했었거든요. 저는 어른이 있어가지고 야간까지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하고 댕겼어요. 돈이 적어도 괜찮다. 일단은 어른은 모셔야 되니까 낮에는 어머님이 다니시고 밤에는 또 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날 따라 그 뭐 야간을 또 하라 그러대요. 그러고 또 그것도 또 엄청 야간을 해가 또 그런 일이 났어요. 아침 수발 하다 그랬거든요. 뭐 선생님 만나서 바라는 점은 평범하게 제가 노력한 만큼 얻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평범하게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얻고 노력만큼 열심히 살면은 그 길이 나한테 주어진 일이라면 저는 그렇게만 하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한 번만 둘러볼게요. 엄마야 어차피 설씨 가정이잖아. 누가 신주단지를 모시다가 없앴노? 그럼 시할매도 내가 보니까 이 대대로 서씨 가정이 이 신주단지를 모시고 칠성에다 공을 많이 들인 걸 보여요. 그 이제 시어머니한테 뭔지도 모르고 받으셨다 하더라고. 그치 시할머니가 모시고 계셨단 말이야. 근데 시어머니가 모시다가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없앤 것 같아요. 예, 그냥 강에 띄웠다. 그래도 어머니 직성이나 뭐 이제 지금 현재 대주님 직성이 워낙 세니까 버티고는 살 수 있는데 엄마가 시집 와서 고생은 진짜 많이 했다. 니는 어디 가서 그 마음을 다 풀래? 평생 일하고 평생 이 시집살이 한다고 신랑 시집살이에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맞잖아. 맞아. 신랑 성격 좀 고약하거든요. 고약하고 아직까지 생활비 못 받아봤어요. 그러니 딱 자기밖에 몰라. 예, 예. 그래 서씨 가정을 보면 뭐야 윗대부터 대대로 공을 많이 들이던 집이 분명하고 절에 불사도 많이 했지만 이 집의 주인공 성주라 하잖아 이모야. 예, 예. 성주가 엄청 무너진 거야. 그래 대주가 아빠가 아빠 역할을 잘 못해.
집에 들어오니까 벌써 이 집은 명이 없어. 그 첫째는 이게 신바람이에요. 첫 번째는 이모 아는 사람 중에 상이 났어? 사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년 되고. 1년 되고. 제가 또 일을 하다가 요양원에서 하다가 어르신 식사 수발 중에 기도로 넘어갔나 봐요. 그래서 또 한 번 돌아가시고. 그래서 상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 상문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모가 지금 공경에 처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게 살이 낀다 하거든. 상문 살이 끼고 관제 구설 시비가 들고 돈은 아무리 그 전에 번다 해도 세는 게 더 많았고. 그래서 이런 기운들을 조금은 닦아야 되고. 웬만하면 이모 집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이런 거. 어떤 거를요? 이거는 뭐 작은 좀 큰아버님이 적어가 주시갖고 걸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운이 눅진다 하잖아. 떡이 계속 지니까 못 버티고 나가는 거야. 그럼 운이라는 게 자꾸 막히니까. 맞아요. 진짜 집에 들어오면 그냥 잠만 자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 집에 아무도 있기 싫다. 그게 벌써 이 터에서 눅져서 다 눌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숨 막히는 거야. 누구나 다 안 좋다가 아니고 뭐 있어도 탈이 없는 집은 또 탈이 없어. 근데 칠성줄이 센데 이 불사에 줄을 갖고 와서 하니까 원조정의 서시가정 신명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엄마 조상을 닦고 집에 와보니 저런 단지들은 이 신주단지 없는 대신 잡신들이 다 앉게 되는 거야. 자, 얘기해요. 누가 그러면 저 금방 제가 다 버릴까요? 뭐 액을 막아준다 뭐 어쩐다 해도 그런 기운이 우리 집에 이미 깨졌기 때문에 저런 곳에는 잡신밖에 안 와, 이모야. 저런 거 한 개씩 사올 때마다 대주문 튕겨나가는 거야. 안 일어나도 될 일을 겪어야 돼. 당장 다 치우지. 그래서 저거는 다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집에 왔으니까 좀 집을 쳐내주고 저거는 다 내린다. 이모가 다 없애야 돼. 예, 와서 내일 바로 다. 요거 반야 신경인지 예. 하고 염주 이거 다 걸어놓지마 이모. 다 없애라. 아, 예. 다 필요 없다. 예, 예. 이런 목신, 이런 종. 아, 그것도 버릴까요? 엄마 군데군데 염주고 군데군데 동서남북이 지금 다 걸렸잖아. 아, 예. 다 막히는 거야. 그리고 이 염주, 예, 예. 좀 굿당에 가져갈 수 있는 걸 좀 가져갈게.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나머지는 예. 갔다 오셔서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이모야, 혹시 여기 집에 원래 나무가 있었나? 대추나무 있었는 거 뵀어요. 언제? 좀 됐죠. 얼마나? 지금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가까이 됐죠. 10년 가까이? 그러고 아버님 내출을 안 왔어? 맞아요. 어이구 씨. 그러니까 딱 목신에 걸리고 집에야 종교물품이다 이렇게 딱 하지만 밖을 딱 보니까 벌써 터에서 딱 살을, 그게 목신 살을 맞은 거야, 아버님이. 그런 살을 안 맞는 게 맞아요. 최고의 복이다. 네.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할 거니까 이모도 이제 몰랐으면 알고 갑시다. 예, 예. 알겠어요. 그럼 굿당 가서 예. 또 합시다. 예. 네, 예. 네. 좀 박시명당 무신생의 나는 박시 기주야. 너의 사주팔자를 모르니 아무리 살아봐도 먹고 산다고 그 명땜을 수땜을 한다고 이날까지 고생을 했다. 작년 한 해 올 한 해는 신명 성주가 들어서 성주운이 들어와서 뭔가 대감에서 직업으로 가정 안의 윤기로 바꿔보자고 바람을 자꾸 넣는데 안 되니까 모르니까 엄마를 툭 친격이야. 어떤 신명이 지키고 어떤 조상이 앞을 가로막히고 어떤 살수가 들어서 이 집안에 아무리 걸음을 걸어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지 찾아보자 이 날을 잡았다. 우리 서씨가 좀 봐시면 다 차례차례 한번 물어봅시다.
혜미야. 가고 나니 그 안방이 내 집이고 그런 내가 왜 이래 가야 되노? 내가 왜? 내가 죄송해요 아버님. 그래. 근데 혜미야 네 고생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당연하다 생각했고 잘해주고 싶고 뭔데를 해주고 싶어도 나도 힘이 없었고 결국은 내가 어머니 그 애미를 못 이긴다 이가. 맞아요. 근데 그럴 자 집을 한 채 사줘가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 때 같은데 내가 엄마가 절대 안 된다 했어. 그게 못한 게 한이 됐고 그리 상문에 주당에 이래 걸리고 목신 사래 아이고 집 앞에 대문 옆에 있는 거 그 나무를 베고 내가 며칠 아니다 상가집을 갔다. 그래 그렇게 겹쳐서 내가 갈 줄은 몰랐지. 눈도 보이 조선길이고 황천길이고 내가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오늘은 이렇게 부정 칠 때 먼저 와서 이 부정도 함께 걷어가려고 내가 물러나자고 왔다. 오늘은 풀고 갈 터이니 그래 알아라. 애쓴다. 전대 갔어요 언니. 이렇게 내가 제일 먼저 조상의 왕래를 하니 영실 부정이고 나무를 다루니 목신화 부정이고 상문의 왕래를 하니 상문살이고 주당 부정이다. 그렇게라도 명의라도 기억하고 내 새끼를 살리자 하니 그럴 수밖에 없던 거 오늘 한번 풀고 가자. 들으신다. 네가 내주겠지. 네가 내주겠지. 네가 그랬지. 일부러 그랬지. 아니에요. 일부러. 죄송합니다. 그 마음 전 진짜 그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와 불러. 난 알지.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알지. 네가 나한테 잘했다는 거. 내가 목구멍에 다 막히가. 내가 말도 못한다. 억울하지. 억울하지. 마음 힘들어요. 나도 이해가 안 돼.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니 다 네 보고 엄마 있고. 예. 오늘은 네하고 풀라고 왔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한번 용서해 줬어. 나는 용서했지.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다. 그 일 있고부터 하루도 눈물 없이 못 사니까. 내가 니한테 좀 미안하더라. 미안했어. 오늘은 내가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는데 미안했어. 내가 네 주위를 뺑뺑 돌고 있었다. 우리 자식들도 너무한다 싶기도 하고 내가 용서하고 돌고 갈 테니까 감사합니다. 마음에 두지 마라. 죄송합니다 아저씨. 괜찮소. 성질 별난가 받아줘서 그동안 고마웠고. 아니에요 어르씨. 제발 죄송합니다. 괜찮소. 그래서 내가 풀고 가려고 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대 마세요. 제발 죄송합니다. 자네가 운명이 참 나빴다 생각해라. 내를 만나가 운이 참 나빴다 생각하고 나는 풀고 갈 테니까 예, 예, 마음에 두지 말고. 예. 그래 그래 하이소. 아이고 나 가야 되는데 다리가 이래 아프다. 좀 부축 해주면 안 되겠네. 예. 네가 내 부축 해줬잖아. 예. 그래 아이고 아이고 마지막까지 내가 또 그래 부축 받고 그래 그 마음은 내가 잘 알고 있어. 예. 마음에 두지 말고 예, 예, 고맙습니다. 일 처리가 잘 되도록 나도 힘을 써볼 테니까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고에 또 이래 다른 영가가 직업 끝에서 있었더니 일로 인해서 걸려온 것도 한번 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상문 사자요. 주당 사자요. 목신 끝에 걸린 사자요. 아는 사람이 또 사고로 간 사람이 보인다. 있어요. 어, 같이 와가 철문에 맞으게 객사 사자요. 가자. 다 됐다 이제. 희망이 없다. 아이고, 신발이 없어. 내가 못 데리고 가고 있지. 그 달마에도 내가 앉아 있고, 어. 그 불자에도 내가 앉아 있고, 당연 신령도 내 거고. 어머, 좋다. 내가 그 집에 진친 지가 언젠데, 10년이 넘었다. 이제 이때까지 작업을 해서 가야지. 맨날 죽는다며 죽고 싶네. 예, 이제 안 죽을랍니다. 이제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벌써 사자가 이렇게 너무 진을 치니까 신도 이 뭐냐? 일어나. 신도 칠성에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꼼짝을 못하게 사자가 벌써 진을 치고 시커멓게 있으니 신도 도와주기 너무 힘들었다 그동안. 예. 그러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람 마음이 한 번도 편한 적이 없게끔 예. 움켜잡고 있었던 거 오늘 썩 풀고 갈 터이니 그리 알아주자. 천식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한순간에 갈 줄은 몰랐다. 나도 이렇게 급사를 맞고 니를 찾아오니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 말 안 들었어. 죄송해요. 그렇게 알아. 얼마나 착한 지원인데 다 결혼하는 거 말고는 내 말 거역한 적도 없고 아무 말 못 알아서 죄송을 했어요. 내가 살았어도 네가 마음에 걸리고 죽고 나니 맨날 네 옆에 와서 네 죽을까 봐 맨날 죽는다고 죽을까 봐 저 어린 자식들 주고 아버지 미안해요. 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밖에 못하고 살았을까. 내가 네 사는 거 안 본 거 같냐. 아버지 말 안 들었으래요. 잘 살아야지 그래 갔으면.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 마음대로 안 되네요. 네 잘못될까 싶어서 내 네 옆에 와서 눈물을 같이 흘리고 그러지 마라. 이제는 네 좋은 거 하고 살아라. 매이지 마라. 네.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손대로 올라가세요. 그럼 밥도 잘 먹고 네 그렇게 하늘도 보고 알았어요. 씩씩하게 살아라. 예 네, 알았어요. 재지었나 저 집에 재지었나 평생에 네 마음 한번 말을 못 해보고 아버지 이래 오시면 난 마음 아파요. 똑바로 살아라 그래. 네. 아버지가 마음 편하게 가려면 예, 예. 네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 예 네, 그러게요 아버지. 네 잘못 아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고 이제 저를 위해서 살 거예요. 알았지? 예. 내가 닦아갈 건 닦아가고 예. 사자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니 우리가 다 우리도 걸려있는 거 풀고 가고 다 먹고 입고 들고 갈 수 있도록 예. 문 열고 갈 테니까 예. 알았지? 예, 저도 가겠어. 그래, 계속 닦고 갈 테니까 그리야스. 상태가 지금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 속으로는 빙이야. 누가 빙이 됐는데요? 자, 시아버지 부친이라도 같이 살리자고 왔고 예. 자, 나머지는 다 신이다. 부처님 절에서 따라온 귀신 그랬던 거 윤시제자 신장이 원력으로 예. 니를 퇴마를 할 거야. 알았지? 예. 아파도 조금만 참아라. 예. 그리고 몰랐던 게 그게 속으로 감는 빙이야. 속에 이렇게 하다가 니가 급사를 맞아. 그래서 사자가 오는 거야. 이해가 돼? 예. 사람이 살아야 되겠지.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자손한테 기주한테 걸려 있는 거 써. 테마하러 갑시다. 살만다. 심장마비, 뇌출혈 딱 두 개가 오게 생겼다. 혈이통해야 되는데 내가 이길 힘이 없다고 누가 툭 때리며 기운에서 툭 치며 이모는 그대로 가. 이걸 뚫어놔야 이모가 어떻게 살지가 생각이 든다. 이 구절하고 나서 가자.
줄 아나? 어? 속이 좀 풀리나? 아, 저 시원한 것 같아. 더 놀고 싶나? 아니야. 꼭 쥐고 있길래. 그래, 신이 와도 안 보이니 동자는 왔다. 아무도 몰라도. 눈이 안 보인다, 신. 예, 안 보여. 뭐 뒤에서 말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느낌으로, 내 기운으로 온다. 알았지? 예. 이거 돌려서 두 개만 뽑아볼래요? 이모가 두 개를 뽑아봐. 자, 이렇게 뽑았지? 예. 이건 돈이고, 예. 집이고. 이게 직업이고 애들 예, 학업이고 예, 예. 이거 소원 성취 이모 니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관제 구설 지금 걸려 있는 것도 예. 잘 해결되게 어떻게든 도와주고 이모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다. 고맙습니다. 알았나? 예, 예. 좋지? 예. 자, 앞으로 보고 잘하세요. 제일 세 분 하세요. 아침하고 지금하고 기분은 어떠세요? 아침에는 몸이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좀 가벼운 느낌이 드네요.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은 어떤 거예요? 시아버님이 저를 많이 예뻐하셨거든요. 시아버님하고 친정아버지하고 제가 참 죄송한 게 너무 많았어요. 안개 오는 건 진짜로 아버지 품이 같았어요. 아버님도 시아버님도 살아생긴 저하고 참 사이가 좋았거든요. 참 잘해주셨고 뭐 아버님 뭐 뭐라도 해주실라 했죠. 했는데 그게 또 뭐 마음처럼 안 되시가 갑작스레 가시나 너에 뭐 해주고 싶은 것도 아마 못 해주셨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실 생각이세요? 근데 선생님이 버리라 하는 거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겁니다 하고 제가 신뢰가 날 때마다 선생님 찾아뵐 것이고요. 이제 모든 걸 살아가면서 이제 상담을 좀 해가면서 살까 합니다. 오늘 사례자는 어떤 사례자였나요? 오늘 사례자는 사는 게 너무 답답하다. 어디가 뭐 신도전지를 모셔야 된다. 그리고 살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관제 구설이 생기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방법을 알려달라 해서 신청한 사연이에요. 근데 제가 직접 와보니까 이 집에는 물론 조상도 있고 신도 있겠지만 살이 너무 많이 끼는 집이에요. 나무를 뵌 게 목신살에서 너무 걸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사자가 너무 많이 왕래를 하고 상문주당이라 하죠. 상문이 주위에 일어났던 게 상문살이 너무 빠쳐서 이 가정 명당에 사람들이 진짜 급사를 맞을 때 갑자기 사고로 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기운이 제일 많아 보였어요. 그 살들을 다 풀어내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네 살을 제일 중점적으로 많이 풀고 사자를 달래서 보내는 상문살을 벗기는 그 구세 주제였습니다. 사례자분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구설한다고 해서 평범한 삶을 살 수는 없고요. 사주팔자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팔자는 내가 노력하면 뭔가 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지만 내가 공을 들여야 되거나 내가 살아가야 되는 기본 틀은 변하지 않거든요. 가정을 보면은 칠성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집이 분명한데 이 어머니가 모르고 절에만 너무 열심히 다니고 옛날에 모시던 신주단지도 없애버리고 이러면서 벌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자는 집안의 종교용품은 다 정리를 하시고 평범하게는 살지만 아 이런 게 있구나 한 번씩 공을 드릴 때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또 관리해드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례자분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너무 가족에 대한 희생만으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는 좀 생각하고 본인이 좋은 거 본인이 조금 하고 싶은 것도 여유를 가지고 사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너무 맹목적인 시어른들한테 가족들한테 희생한 게 오히려 자기한테 병이 된 것 같아요. 자기를 더 사랑하라.